가구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생활 속 필요한 것들을 직접 뚝딱뚝딱 만들어서는 DIY족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만들기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조이고 풀고 뚫어주는 공구들인데, 커다랗고 무거운 기존 공구들이 지닌 불편함을 개선시킨 작고 가벼운 전동 공구가 개발됐다. 초소형 크기의 USB 충전 기능까지 탑재한 USB 충전식 전동 공구를 만나보자. 아주 매력적인 메이커와 제품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온 것은 부산 광역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량에 사무실 직원들마저 조립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곳이 초소형 USB 충전식 전동공구를 만든 더 하이브다. 생산된 제품에 문제는 없는지 매의 눈으로 제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는 이 사람, 더 하이브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대표다. 더 하이브는 모터하고 배터리하고 기어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혁신적인 전동공구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청년 창업가에게 소위 말하는 대박을 안겨줬다는 이 제품.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의 전동공구로 USB 충전이 가능하다. 기존의 제품들하고 좀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들보다 이제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제 해외 바이어들한테 더 인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DIY 시장이 좀 발달을 해 있거나 여성 공구 사용량이 많은 유럽이나 북미, 특히 일본 쪽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학도였던 이상민 대표는 5년 전 군복무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USB 충전식 전동공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단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몇 번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안내기가 있어요. 그것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잠깐 일하게 됐었는데 그 AS 기사분들이 그거를 되게 불편하게 주먹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생각한 아이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던 성격의 이상민 대표. 3개월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착수. 마침 마음 맞는 이들이 힘을 보태줘 작은 작업실도 꾸렸다. 아이디어는 번뜩였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중학교 때부터 다룬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는 가능했지만 시제품 제작이 문제였다. 처음엔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까지 물색했단다. 2천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3천만 원이요? 아, 시제품 하나 만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할 수 있을 거야. 응? 우리가 만들어보자. 결국 글루건을 이용해 휴대전화 충전기 부품과 USB 등을 얼기설기 이어붙인 말 그대로 조잡한 시제품을 탄생시켰고, 정성과 열정이 오롯이 담긴 시제품도 완성했겠다. 본격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여러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참신한 아이디어에 사업 가능성도 높았던 USB 충전식 전동공구는 여러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자신의 제품을 세계에 선보일 천재 1호의 기회도 거머쥐게 됐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이상민입니다. 북미무역사 절단이요? 저희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북미무역사 절단에 선발됐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 완벽한 시제품이 없었다는 것. 새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는 열정과 아이디어는 가득했지만 전동공구에 대한 전문 지식도 기술도 없었다. 전동공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전공 관련 서적들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관련 서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터 전문가, 배터리 전문가, 기어 전문가 분들을 찾아다녔었는데 그것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청계천하고 구로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100바퀴 이상 돌아다녔었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조언도 많이 구하면서 지금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저 혹시 저희가 조언을 얻을 만한 분이 안 계실까요? 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문을 얻을 만한 전동공구 전문가를 찾기도 버거웠던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상민 대표는 플라스틱을 녹여내 만들었던 그 시제품을 들고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미국의 무역사절단을 가게 되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 사용했던 시제품인데 이 작동만 되는 제품하고 카탈로그하고 들고 가서 이게 작동은 이렇게 되고 디자인은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 내가 만들어 오면 네가 사겠냐? 라고 바이어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왜냐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해서 7명의 바이어를 만나는데 7명 중에 6명의 바이어가 네가 이걸 만들어 오면 내가 바로 사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한 명의 바이어는 내 친구가 이쪽 분야이니 내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여전히 그의 편이었을까? 이상민 대표 일행이 개발한 USB 충전식 전동공구의 모형과 디자인 그리고 제품의 가능성을 알아본 바이어들은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였단다. 하지만 문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졌다. 아, 이해가 안 가네. 그래, 뭐 문제 있어? 배터리가 또 터졌다니까? 이게 몇 번째고 이게?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과부하가 걸려 제품의 배터리가 터져버렸다. 네, 만나고 올게 직접 가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전국을 다니며 노력했지만 번번이 듣게 된 얘기는 뭐라카노 김 팀장아, 네가 내 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이거 진짜 절대 안 된다. 이 대표는 이나 시잘데기 없는 일에 시간 좀 그만 낭비해라. 알겠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돌아올 때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울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여기서 포기하면 결국에는 거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한 업체를 만나서 제품 개발에 있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완벽한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도전, 노력,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제품. 더 하이브 팀이 개발한 USB 충전식 전동공구의 특징은 간단하다. 첫째, USB 충전 방식을 탑재했다는 것.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장비로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10cm가 안 되는 가벼운 크기로 누구든 쉽게 작업에 이용할 수 있다. 여성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뛰어난 기술력에 힘입어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들과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세계 1위 전동공구 기업인 보시사와 기술 제휴,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도 업무 제휴를 원하는 해외 여러 기업들이 더 하이브를 꾸준히 찾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요즘이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는 개발과 노력을 통해 업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더 하이브 사람들. 앞으로의 바람을 들어봤다.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들고 싶은 제품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면 바이어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오, made in Korea 아니면은 Korea Technology. 이거는 선배 기업가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소중한 초석이기 때문에 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세계 시장에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초소형 크기의 전동공구에 세계가 반한 초대형 아이디어를 담아낸 더 하이브. 그들이 탄생시킨 그리고 앞으로 탄생시킬 다양한 제품들이 세계 전동공구 시장에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길 진심으로 응원한다.